맛있어요? 나이스네요, 진짜. 당신의 일상을 밝히는가? 오늘은 맛있는 음식들로 입맛을 환하게 밝혀주는 푸드데이입니다. 네. 아, 우리 정인아 씨는 네. 먹을 거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죠. 아, 진짜? 사실. 뭐 맛집 찾아서 먹으러 다니고 뭐 이런 거 해요? 네, 맛집 굉장히 좋아해서 국내마다 좀 리스트를 좀. 적어놓고 아, 진짜? 있어요. 난 아직까지도 줄 서서 먹는 건 성격이 안 맞네. 아 진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달을 시켜. 아, 아 맞아. 근데 그 줄 서서 먹는 집은 배달 안 해줘요. 웬만하면. 그거 해줘. 배달 앱. 아니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배달 그러니까, 앱을 시켜. 배달 앱에 별로 없어. 그래? 그 진짜 맛집은 거의 안 해요. 그래요? 그럼 난 그동안 뭘 먹어? 조금 줄을 서봐요. 아, 네. 그런 그 느낌을 알 거예요. 네, 이번 주 밝히는가는 경주 특집으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어제 경주의 멋진 한옥과 모던 숙소들을 정말 제대로 눈호강했잖아요. 네. 오늘은요, 경주의 맛과 경북의 맛으로 입호강을 할 시간입니다. 소문 듣기로는 우리 원진 씨. 네. 왜? 왜? 똥을 했다니까?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 똥을 했다고. 뭘? 그때 자기 혼자 아이돌 만나고 왔잖아요. 이번에 또 아이돌 만나고 왔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뭐. 너 혼낼래? 그러니까. 왜 혼자 갔어? 왜 혼자 갔어요? 아 정말 제가 우리랑 가면 본인이 이렇게 좀 빛을 못 볼까 봐 그랬어요? 우리랑 가면 본인이 이렇게 좀 빛을 못 볼까 봐 그랬어요? 언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것도 아무리 그래도 왔고. 아 정말 죄송할 정도로 네. 아 멋있고 정말 예쁜 아이돌들과 함께 아~ 경북 경주의 감동적인 맛을 느끼고 왔는데요. 네. 저만 간 게 아니라 네. 안현준 씨도 이렇게 아이돌들이 어? 온다고 하니까 한 걸음에 달려오셨더라고요. 이놈의 안현준이요? 진짜 안 되겠네 이거. 다리맨데이를 그리고 대통령 만찬을 직접 맡으셨던 네. 국가대표급 요리사 진경수 셰프님도 직접 요리를 해주셨는데 어머나. 비주얼 대박. 맛도 진짜 대박이었겠다. 의성 마늘. 오. 청송 사과. 오, 맞아요. 진짜 유명한 거 많아요. 예, 진짜. 네. 진짜 맛있는 거. 그 상주 곶감도 있잖아. 그래, 상주. 상주도 배도 유명해요. 영천 포도. 울진 송이. 영덕대게. 영덕대게. 되게. 뭔지 알아요, 경주? 왜요? 우리가 안 먹고 온 게 있어요, 경주에서. 한우. 맞아. 진짜 맛있어. 빼놓을 수 없어요. 네, 이렇게 좋은 특산물로 요리한 음식들을 2020 아시아 송 페스티벌에 참여한 아시아 아이돌들이 너무 맛있다면서 순삭을 했는데 어찌나 국뽕이 차오르든지. 네. 어찌나 국뽕이 차오르든지. 네. 언니 네. 국뽕 아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지 마요. 알죠? 국가 어깨뽕. 맞아요. 나는 뭐 어깨 힘들어. 진짜. 나는 뭐 짬뽕 힘들어. 진짜. 아. 짬뽕 국물을 국뽕이라고 하는 줄 알았구나. 네. 근데 어쨌든 정말 네. 자랑스러운 우리 K푸드였다고요. 아. 그렇죠. 파도파도 끝없이 나오는 우리 음식의 보물창고 같은 경북 경주의 맛.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경북 경주의 맛. 우리도 같이 입맛 따시러 가볼까요? 네. 스위치 온. 경주 가면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시아를 사로잡을 최고의 식재료를 구하러 나서고 있는데요. 특별히 경북 경주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해외마케팅팀의 젊은 피 정유라입니다.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네. 그중에서도 한 세 가지 정도만 추천을 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경북 안동에서 동남아에서만 네. 먹을 수 있었던 파파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파파야가 우리나라에서요? 파파야요? 파파야가요? 네. 파파야가 한국에 파파야. 있다고? 네, 있어요. 농장이 있어요. 파파야 농장이 있어요. 경북에? 경상북도 안동에 있어요. 아, 경북에. 네. 아니, 하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도 망고를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포항에 가면은 싱싱한 문어와 전복이 많아요. 문어 제가 너무 좋아해요. 문어튀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주에서는 한우가 가장 유명해요. 경주가 한우가 유명하구나.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와. 네, 그러면 경북 경주의 맛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그치. 안녕히 계세요. 네.
공주의 춤을 추네요. 먹고 온 거야? 파파야 농장이에요? 파파야 농장. 거봐, 장원진이 제일 좋다니까. 아주 그냥 가는 데마다 좋은 거 먹고. 파파야라니. 어머머, 저기서 워킹한다. 야. 저는 오늘 식재료를 공사하러 왔는데요. 네. 아까 분명히 가방이 왔는데 손가방 맞아요. 이렇게 지퍼만 열면 딱 저렇게. 오, 너무 좋다. 장바구니로 변신? 네. 아, 나 아까 핸드백 같은 거 이렇게 준 줄 알았어요. 아, 저런 거 너무 좋아. 파파야예요. 파파야 나무가 저렇구나. 열매가 저런 것도 나도 처음 봤네. 저기 가서 그냥 이렇게 의자 같은 거 펼쳐놓고 앉아있으면 그냥 외국 같겠다. 위에 파파야 있고. 여기 안동 맞아요? 어머, 이거 다 바나나죠? 여긴 안동인가, 동남아시아인가, 필리핀인가.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여기가 예. 진짜 무슨 필리핀이나 태국인 줄 알았어요. 예. 필리핀, 태국 네.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열대 지방의 이제 가수다 보니까 하우스 안에는 겨울을 없애줘야 이 파파야하고 바나나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화로, 전자동화로 더우면은 하우스 문이 열려지고 자동으로 열리고 예. 추우면은 닫혀지고 그리고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은 난방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근데 아무리 온도를 그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현지보다 맛있을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잘 익을 수 있을지. 이게 안 익은 거고 얘가 익은 거잖아요. 네. 그 언제 익는 거예요? 초록색 채소의 온도로 먹는 거는 꽃이 피고 네. 약 한 90일에서 100일 정도. 이 과일로 먹는 거는 네. 또 꽃이 피고 약 한 5개월 정도. 그러니까 150일에서 18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머, 와, 맛있겠다. 또? 저게 되게 부드럽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너무 맞아. 신기한 게 이게 안동에서 열대 과일을 먹는 게. 저봐, 저럴 때가 세상 부럽다니까. 다니면서 그냥 좋은 거 다 먹어요. 진짜 누가 네. 저기서 바로 따가지고 네. 먹겠어. 망고. 네. 못하지. 망고인데, 예. 망고 샤베트 같이. 부드럽고. 입에서 이렇게 포로로 녹아요. 이 과일이 그 천사의 열매라고도 네, 하잖아요. 예. 아, 맞네요. 네. 이 파파야는 익기 전에는 파파인 하는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소화를 쉽게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파파인.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네. 아이돌 스타들한테는 굉장히 권장하고 싶은 과일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열대 과일 중에서는 최고의 과일이 아니겠나. 지금 이거를 자막 없고 지금 막 채널 돌리시고 이 화면을 보시잖아요. 그럼 네. 이게 안동이 아니라 맞아. 장원진이가 동남아를 갔구나. 우리 이 화면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잠깐만 태국어로 이렇게 입히잖아요, 더빙을. 태국 방송이야? 네. 그럼 태국 방송이에요. 그러지. 태국 현지에 가서 인터뷰하고 온 거예요. 오늘 일 열심히 하면은 네. 조금 드릴게요. 더 주실 거예요? 시큼 먹고 갈 정도 드릴게요. 너무 좋다. 네. 그럼 일하러 가실까요? 네, 네 가시죠. 가요, 가요. 그러니까 저 봐봐, 저 위에 약간 이렇게 말 안 하고 보잖아. 그럼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섬이야? 막 이런 생각. 무인도에서 캐스트웨이 그 영화 있잖아. 혼자 그런 느낌이야. 저거 하나 따서 눈, 코, 입 그려갖고 네. 이렇게 앉아 있을 것 같아. 네. 이거 따면 되는데. 아. 손이 안 닿이네. 저 닿을 것 같아요. 그래? 네, 저 한번 해볼게요. 아. 오! 오! 이렇게 돌려요? 예. 오! 됐어요. 예, 이리 주세요. 오, 대박.
이 정원진 씨가 그냥 먹진 않아요. 네. 일을 꼭 해. 네. 어. 제가 또 키가 크니까. 좀 진짜 발달이 굉장히 크니까 아까 그 걱정하셨잖아요. 한국에 잘 익을까. 제가 볼 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사이버까지. 파파야 장아찌도 되게 맛있겠다. 파파 새콤할 것 같고 단이 한 4 정도 되고 짠이 6 정도 되죠. 그 조화가 단짠단짠이. 난 너무 신기한데 과일로 그 장아찌를 만들었다는 게. 약간 쏨땀 같기도 해요 저는. 아 맞아요 맞아요. 에이 이번에도 안 가져왔지. 설마 저 과일이가 갖고 올 수 있잖아. 안 들고 온 것 같아요. 아니 저게 과일이 후숙을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해가지고. 아니 나는 저 노란 파파야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어. 아 그럼요. 노란 파파야가. 괜찮죠. 그러니까 어디서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 샐러드에 나. 네. 이게 대박이네. 오늘 일 한 분값이에요, 분값. 아, 일한 대가로 하나 받네요. 네, 많이 받아왔어요. 하나 받았어요? 아니요, 꽤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서 어땠을까요? 셰프님이 맛있게 요리를 해주셨죠. 아니 진짜 경북 안동하면 뭐 하회마을 생각나면서 전통 음식만 생각이 나는데 네. 이런 식재료가 있다니 진짜 놀라워요. 저거 동남아시아에 있는 건데. 네. 웃음꽃이 가득한 시장에 가자. 포항 죽도 시장. 죽도록 맛있어서 죽도 시장. 대게는 되게 맛있어. 아니 몰라요. 대게는 되게 맛있어서 대게냐. 아, 그럼요. 바람이 진짜 많이 부네요. 제가 있는 이곳은 해산물의 천국, 없는 게 없다는 동해안 최대 어시장인 경북 포항입니다. 제가 과메기를 못 먹었는데 포항 가서 과메기 먹고 그다음부터 먹어요. 아, 과메기는 포항이죠. 최고. 아. 잘 맞춰가. 배우세요. 너무 아파요. 그 킹크랩에 가시가 많아가지고 하살살 너무 아파요. 저 대게는 같이 손잡고 걸어갈 수 있겠는데? 사이즈가 커가지고 네, 그렇다. 거의 뭐 같이 걸어가는 수준 아니야? 안녕. 아 여기 이거 보셔야 돼.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포항에 가면은 싱싱한 문어와 전복이 많아요. 문어, 문어 제가 너무 좋아해요. 문어튀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많이 큰데? 진짜 좀 무서운데? 맞아요. 대왕 문어 포항에서 많이 아하 네, 잡히나 보다 네. 그 근방에서. 네. 머리가 좋게 30cm는 넘어요. 32cm? 와. 아, 안녕하세요. 이거 엄청 크다. 네네, 저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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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유. 탑댄스니까 제대로네요. 불가사리인 줄 알았어요. 와. 저거 진짜 만약에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마주쳤다고 진짜 진짜 잘못했어요. 아니 이건 뭐 잴 수가 없는데요. 내려주세요.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우와 엄청 무거운 것 같은데. 당황했어. 네네네. 몇 킬로 정도 돼요? 이거 한 15킬로 나가요. 15킬로요? 만져봐도 돼요? 아 그럼요. 우리 집 문어는 물질 않아. 아 물지 않아요? 네, 순하네. 아 네. 아파요 아파요. 네, 오. 고기가 문어 겨드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간지럼을 타요. 아, 간지럼 타요? 네. 저희가 겨드랑이래요. 그래서 막 만지면은 간지럼 탄다고요.
제가 입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깔깔대고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 대왕문어가 왜 포항의 명물이에요? 동해 앞바다 가장 수심이 깊거든요. 그렇죠. 대왕문어는 수심이 깊은 데 살기 때문에 문어가 커요. 동해 앞바다에 잡히는 동해 참문어는 활동량이 많아서 네. 육질이 좋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얼마예요? 이거요. 얼마예요? 이거요. 5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50만 원이요? 네,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봐봐, 10명은 먹어야지 그러니까. 저기 돈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 그러면 조금 귀여운 친구로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아 예, 본인이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귀엽네요. 어머 얘도 되게 귀여워. 얼굴이 작네요. 얘도 큰 편인데 네. 대한문화 보다 보니까 쭈꾸미 같네요. 맞아. 맞아 너무 저기 확 줄어들었어. 귀요미 같았어. 안녕. 네. 네 그럼 이 친구로 해주세요. 네. 바로 손질한. 오! 아, 이제 과일도 구했고 해산물도 구했고 이제 고기만 있으면 되겠네요. 고기를 구하러 가봅시다. 경주에서는 한우가 가장 유명해요. 경주가 한우가 유명하구나. 네. 아, 부채살. 아, 저기서 먹고 싶... 네, 맞아요. 안심, 등심, 뭐 채끝. 엎친살 맛있어요. 네. 아우 저 그냥 이게 눈 내린 거 봤어요? 소고기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저요? 네. 안심. 안심. 네. 제일 비싸죠. 네. 네. 제일 비싼 게 제일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게 이제 안심인데. 아 맞아요. 네. 기름이 좀 제일 적은 부위라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보통 요즘은 스테이크, 저희 나라가 이제 스테이크 문화로 바뀌면서 네. 등심, 안심, 채끝 이런 부위를 되게 많이 좋아하시죠. 아, 네네. 나머지 부위는 국거리나 아니면 불고기로 쓰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아, 고기 좋다. 아, 그 저기 있죠, 저기 니은자. 아, 그렇죠. 저게 새우살이에요. 아, 새우 모양이라고 새우살인데 저게 진짜 맛있어요. 맞아. 가장 맛있는 부위래요. 미디엄 레어로 구우려면 이렇게 네. 단면적으로 반대쪽 면이 네. 물방울처럼 이렇게 송글송글 맺히는 시점이 고기를 뒤집는 네, 가장 이제 적정한 시기고 언제 먹어요? 기다리세요. 아, 네. 기다리세요. 네. 어 고문이야. 네. 어 고문이야. 갑자기 아, 급해졌네 사람이. 아, 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맛있게 생겼어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저 안심 두께가 지금 2cm가 넘거든요.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착각이 막 일어나고 있어. 이게 아니까. 아는 맛이라. 자. 얘 된 것 같은데. 네. 네. 드셔보세요. 얘 된 것 같은데. 네. 네. 드셔보세요. 난 짭짤한 맛도 느껴져. 아~ 소금 찍었을 때. 그리고 그냥 프라이팬에 굽는 거랑 저 숯불에다 구워서 착! 와. 살살 녹죠. 맛있죠? 말씀을 못 하시네. 울 것 같아요. 근데 굽기를 잘한 것 같아요. 네. 잘 구운 것 같아요. 네. 잘 구운 것 같아요. 제가 잘 먹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야 진짜 맛있겠다. 저거 네, 색깔 봐. 고추냉이를 살짝 찍어서 먹어도. 네. 안심 보면 네. 사이사이가 그냥 눌러지잖아요. 네. 한 번에 고추냉이가 이렇게 먹어들어가면 네. 향이 한 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아 맛있겠다.
속상하다 정말. 진짜 속상하다. 하루 자고 오자 그랬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언니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 언니 이제 할 때 우리 하루 더 있다 오자 다들 이랬는데. 아 이건 조금 아 유하면 좀 힘들어. 옆에서 들어주시면 지금 피곤하시다. 계속 먹어. 너무 빨리 얘는. 먹어. 너무 빨리 먹어. 아니 그게 아니라 웬만하면 걔가 한번 부를까요 안 해.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와 근데 네.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네. 그죠? 네. 제가 먹어본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잘 구웠다고 칭찬해주세요. 잘 구웠다고 칭찬해주세요. 잘 구워서 그런 건가요? 천연 한우라서 그런 건가요? 고기가 맛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혹시 누가 구웠다? 누가 구웠다, 고기를? 사장님이 구웠다. 맛있다. 네. 원진 씨가 오늘 드신 그 인분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한 6인분을 혼자 드신 것 같아요. 네. 아,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또 먹고 싶다. 너는 그만 좀 먹어. 이제 먹 짜증내.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잘 구워볼게요.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지금 요리는 시작도 안 하고 식재료만 맛봐도 이렇게 맛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 아 오늘 저 먹는 거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네. 복근이 있었어요. 식재료 공수해 간다고 했는데 네. 중간에 다 먹어. 안현준. 저분은 저기 가서 안 오신 거예요? 오늘 왜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사시나 봐요. 너무 좋아서.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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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니, 이번에 아시아송 페스티벌 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또 식재료 구했다면서요. 네, 제가 고생 엄청 했다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이 식재료 이번에 아시아송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아이돌들에게 또 요리를 해줘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혹시나 일손이 부족할 수도 있을까 봐 또 내 MC 아니겠어요? 또 이렇게 바로 또 이렇게 도와주려고 왔어요. 먼 길 오셨네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감사해요. 그렇죠, 하이파이브. 아, 좋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둘이서만 요리를 하는 거는 아니죠? 없죠. 네. 전 요알못이니까요. 먹는 건 잘하잖아요. 먹션이스타. 먹는 건 잘하지만 이제 정말 환상의 요리를 해주실 제가 셰프님을 모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디 계세요? 진경수 셰프님. 자, 셰프님 한번 모셔볼게요, 셰프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일단 이쪽으로 좀 오세요. 네. 자, 우리 셰프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경수 셰프입니다. 아. 저분이시구나. 아, 알죠, 알죠. 메인 셰프님. 와, 청와대 총괄 셰프. 대통령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멀리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예. 아니 장 보느라고 더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아닙니다. 이렇게 요리만 열심히 해주시면은 좋은 재료에서 좋은 요리가 나온. 아주 좋은 거죠. 재료를 구하느라고 예. 하루 종일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우리 어마어마한 이력에 또 우리 진경수 셰프님과 함께 저희가 요리를 만들어볼 예정인데,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 경주 경북의 식재료 그리고 또 요리가 과연 전 세계에 좀 먹힐 것인가? 경주 경북 지방이 가장 좋은 게 재료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이나 이런 토양에서 미네랄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예. 먹고 자란 식물, 동물 그런 축산물들이 다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한우 같은 경우에도 미네랄 함유량이 다른 한우들에 비해서 탁월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먹힐 것 같다? 네. 그래서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뭐 한식을 베이스로 하지만 아시아인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테크닉들을 좀 넣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요리를 해보러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아마 정말 좋은 식재료를 드실 거기 때문에 식재료 보시는 눈도 아마 탁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렌치 요리의 대가시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퓨전식이 될 것 같은데 만드실지 그게 궁금하네요. 오늘 저희가 만들어야 될 요리는 어떤 요리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오늘 요리가 한 다섯 가지 요리를 만들 건데요. 다섯 가지? 네. 첫 번째 메뉴가 전복과 파파야 샐러드. 경주에 전복. 또 열대 과일인 파파야가 파파야. 경주에서 난다 그래가지고 그 두 개를 조화시켜봤고요. 남자한테 되게 좋게. 아, 여성한테는 더 좋아요. 아, 여성한테는 그럼요. 좋아요. 파파야가 피부에 되게 좋거든요. 욕심 있으시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 삼겹살과 청도 미나리찜. 청도 미나리찜. 네. 그 다음에 안동마와 경주 한우. 안심을 저렇게 자른 거야? 네. 아, 마 구운 거. 오, 웬일이야. 저거는 뭐 당연히 맛있지. 확실히 플레이팅이 굉장히 고급져요. 난 문어튀김 진짜 좋아. 문어튀김이... 안 먹어봤어. 문어튀김 진짜 좋아. 진짜 맛있어. 통으로 이렇게. 근데 저건 다 아이돌을 위한 음식이잖아요. 아. 제가 못 먹었어요. 아, 진짜요? 맛도 못 봤어요? 네. 맛은 봤겠지. 못 봤어요. 왜? 그럼 너도 아이돌이라고 우기지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아이돌이라고. 아, 아이돌하고 싶다. 구운 마가 진짜 맛있잖아요.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원진 씨가 본 장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렇죠. 네. 장을 잘 봐왔는지를 일단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누군데요. 일단 이거는 경주 한우입니다. 와우. 안심부인데요. 경주 한우. 대박이죠? 마블링 좀 보세요. 마블링 지금 보이세요? 대박이죠? 이거는 합격. 합격이에요? 완전 합격입니다. 아, 진짜? 색깔이, 때깔도 좋고 마블링 역시 자잘하게 골고루 잘 퍼져 있어요. 아니, 이 정도면 봐도 이건 거의 최고 등급인데. 정말요? 네. 또 소고기가 숙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숙성도 정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 오케이, 일단 한우 합격. 합격. 어서 오세요. 뭐야? 이 뭐야? 오. 엄청 크다. 엄청 크죠. 다음 재료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재료 한번 볼까요? 잡아주십시오. 아이고, 야. 아저씨 이제 저기 가서 왜 저러는 거야? 몸개 구도 하시네요? 이게 뭐예요? 저기까지 가서 왜 저러는 거야? 네. 근데 파파야인데 되게 초록색이네요. 이게 그린 파파야예요. 그린 파파야? 네. 얘는 그냥 파파야, 이제 노랑 파파야.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은 3개월째는 얘는 야채, 채소의 개념이 더 같은 과일이면서 맛은 생겼어. 거의 생겼어. 그 채소예요. 맞아요. 그래서 샐러드용으로 가장 많이 먹고요. 샐러드용. 얘는 색깔이 당도가 있고 약간 망고같이. 네,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얘는 과일, 완전한 과일. 여기서는 신맛이 더 많이 나고요. 여기서는 단맛이 아주 강하고. 이거 그냥 봤어. 지금 먹고 싶어요. 아, 이게 너무 맛있죠. 나는, 너무 맛있어요. 나는 파파야는 옛날에 그 걸그룹 그 파파야 말고는 이렇게 실물로 본 건 처음이야. 항상 냉동 만드셨죠? 난 깜짝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 이 파파야는 아침에 조식으로 드시면은 당도와 그 뭐냐 그 물기가 많아서 아주 좋아요. 뭔가 좀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메뉴기도 하겠네요. 아시아 송 페스티벌을 보면서 아시아인들이 다 즐길 수 있는 재료들을 선정했습니다. 오케이, 그렇네요. 좋습니다. 이건 싫어할 수가 없는 조합이거든요. 맞아요. 이 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우리 최상의 또 셰프님의 기술과 함께. 아니 근데 두 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아니요. 저 혼자 만들기에는 다섯 가지 요리가 좀 손질할 재료들도 많고 그래서 문어는 저희 그 원진 씨가 오늘 배워왔거든요. 네네네네. 아. 문어는 저희 그 원진 씨가 오늘 배워왔거든요. 네네네네. 아. 바로 손질한. 나요. 생선 손질하는 거랑 느낌이 또 다르네요. 문어를 삶아야 이쁘게 모양이 나와요. 아, 이렇게 뒤집어지나요? 어떻게 괜찮겠어요? 살짝 지금 멘붕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아, 저 진짜 시키실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어쨌든 배웠잖아, 그죠? 방법은 아는 거잖아. 배웠으니까 해봐야죠. 네.
오케이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머리를 오, 이렇게 뭐야? 해서 뜯어낸다 그랬는데요. 오 뭐야? 뜯어낸다 그랬는데요. 아 진짜 너무 비겁해 표정이. 늘 저렇다. 아, 왜 원진 씨랑만 뭘 하면 찌질해 보이죠? 뒤집어야 돼요. 아! 어 잠깐 터질 것 같아요. 얼굴로 손질하는데 현진 씨는? 그다음에 얘를 이제 다 잘라내야 되는데요. 왜 안 잘라지지? 잠깐만. 아, 배웠다며요? 네, 배웠어요. 결 따라 뜯어내면 돼요. 네, 뜯어내야 되는데요. 이게 칼 주세요. 이거 칼로 뜯는 거 맞아요? 아, 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하래요, 손으로. 근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진짜. 근데 내장이 너무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칼 쓰면 안 된다면서요? 난 셰프잖아요. 난 셰프잖아요. 아, 셰프만 쓰는 칼. 네. 아, 원진 씨 칼이 없으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셰프 마음이죠. 아, 이빨이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날카로워서. 맞아요. 됐다. 우리 경주 파파야를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아,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잘하시네요. 제가 경북 경주에서 이렇게 가져온 식재료들로 요리를 하실 거잖아요. 네. 그 요리를 아이돌이 먹을 거거든요. 그렇죠. 혹시 아는 아이돌 있으세요? 오, 그건 조금 궁금하다. 네. 아... 너무 요리만 네. 하셔가지고 사실은 아이돌 몇은 알죠? 아 정말요? 아 그래요? 누구 아세요? 모모랜드? 오? 모모랜드? 오? 모모랜드? 네. 모모랜드의 쭈이. 쭈이? 네. 오... 예능에서 좀 뭐 그렇게 맞아요. 혹시 그러면 모모랜드의 그런 노래도 아세요?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매치는 못 시킬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네. 한번 주세요. 음악 주시죠. 아 알아. 노래 아시죠? 아 알아. 노래 아시죠? 어 맞아. 알아요. 이거 막 얘네도 꽤나 잘하는 거 같지 않아요? 아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이 정도면 됐죠 뭐. 이 정도면 됐지.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에요? 이따 주희 앞에서 이러면 진짜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예! 아 이건 나한테는 좀 여기까지는 그 평타 하고 싶은데 몰라서 잘하시네.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죠 뭐. 이 정도면 됐지.